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토우!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다운의 고막을 훑어보려는 곧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들의 라이브를 또 들을 수 있는 와 30분을 아주 라이브와 함께 알차게 여러분들이 고막을 간지럽힐 거예요. 달팽이가 아니 행복해하는 곧단 시간. 자,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분들을 좋아하는 게 죄라면 무기징역도 달게 받겠다는 팬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성냥 섹시 카리스마 어떤 컨셉인지 흡수해버리는 바로 드리핀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소개 좀 들어볼까요, 드리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드리핀의 완전체는 처음입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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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아주 그 낯이 익는 네. 우리 친구들은 세 번이 나온 친구가 준호가 벌써 세 번이죠? 저는 벌써 네 번째. 네 번째야 벌써? 네. 벌써? 집같이 편하네요. 오, 그러니까 자 멤버 한 분씩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메인 보컬. 이자 이제 맏형인 이협이라고 합니다. 이협. 네, 이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컬투 쇼의 가족이 된 드리핀 준호입니다. 어, 준호. 안녕하세요. 마포구 얼짱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마포구 얼짱. 마포구 얼짱이요. 아, 저도 마포구 사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 오. 아. 둘이 대결해야 어디에요? 되는 거 어디에요? 어디 마포? 저 선상동이요. 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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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산동. 성산. 왜 성산동이라 그래? 아, 이 친구가 발음이 원래 안 좋아서. 아, 성산동에 사는구나. 저는 바로 좀만 더 가면 상암동에 살아요. 아, 상암동. 아, 바로 여기 월드컵 경기장. 그래, 거기 월드컵 저, 월드컵 아파트에 살아요. 저 메가박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맷박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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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구나. 성산동에 사시는구나. 마포구 얼짱이고 저도 얼짱이에요. 아, 맞아요. 얼굴 짱 커 갖고요. 아니요. 예. 자, 다음 멤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 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에서 키가 가장 큰 창욱입니다. 어, 창욱. 좋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 머리가 화려한 드리핀 동윤입니다. 어, 키가 몇인데 제일 커요, 창욱 씨? 어, 지금은 아마 83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좋겠다. 크다 크다. 좋겠다. 2cm만 떼주면 안 돼? 자, 제 로망의 키예요, 진짜로. 좋겠다. 어, 진짜 제 로망의 키인데. 알겠어, 좋겠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리핀이 완전체로 컬투쇼 처음 나오셨으니까 신곡을 네. 이제 들고 나왔어요. 네. 자, 네. 자, 어떤 곡인지 한번 가열차게 홍보하시죠. 어,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Seven Sins라는 곡인데요. Seven Sins. 좀 유명한 7대 제약을 이제 저희 한 명씩 제약을 맡아가서 이제 그런 느낌도 좀 표현을 하고 약간의 누아르 느낌도 섞어서 만들어낸 곡입니다. 세븐 씬스. 약간은 어때? 뭐 좀 무거운 댄스곡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막 엄청 무겁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섹시하면서 어, 섹시하다고 생각해? 예. 장어꾼은? 네. 좀 섹시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알고 있지만 빠져들게 되는 안 좋은 건 알지만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박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많이 늘려요. 멜로디가 네. 살짝 비트는 좀 느린 편. 비트는 좀 느린 네. 약간 힙합 네. 곡이네요, 그럼 느낌이? 약간 끈적한 느낌. 끈적한 느낌. 아, 아, 뭐가 조금 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에이. 아, 섞여 있어. 네. 세븐 씬스가 다 들어 있는 거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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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직전 활동곡이 빌런으로 빌런 세계관을 마무리졌는데 네. 이제는 빌런에서 죄인으로 돌아옵니다. 아, 맞습니다. 어, 죄를 담당하고 있는. 네. 죄만 짓고 네. 살아. 나쁜 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건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은 죄 없이도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착해지고 싶은데 네. 자꾸 이렇게 회사에서 나쁜 걸 시켜. 회사에 당신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누군가가 네, 그 본인의 마음의 죄를 씻고 싶은 마음. 저희로 투영하시나 봐요. 와. 오, 우리 그 드리핀의 신곡 세븐 씬스 컨셉 트레일러 영상부터 자켓 이미지까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로맨스 판타지 비주얼이라고 그러는데 판타지. 좋은 말이다. 어,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창욱 씨가 살색이 많이 보이는 옷을 입었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가슴팍을 많이 열더라고요 제가. 어, 좀 이렇게 다 준비돼 있는 몸이 준비돼 있어요? 원래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이제 피팅을 하고
바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원래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PT로 전환을 바로 했어. 그 정도면 준비돼 있는 거죠. 생겼어 다? 아직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도 활동하면서 더 익혀가려고요. 이렇게. 저희 중에 제 허리가 얇아가지고 허리 이뻐요. 몇 인치예요? 허리가 몇 인치? 딱히 재보진 않았는데 정말 바지가 몇이에요? 몇 입어? 웬만한 제일 작은 사이즈 사도 남아요. 한 23 정도 되지 않아요? 한 25 정도? 에이, 23은 너무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정도가? 바지가 아마 06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리는 와~ 거의 미스코리아 수준이네요. 와, 진짜. 자, 그럼 얼마큼 섹시하고 여러 가지 또 매력이 담겨 있는 곡인지 한번 직접 라이브를 해주신답니다. 드리핀의 신곡 Seven Sins. 자,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Let's go! 네, 가자. We can take it slow. Slow it down. We got plenty of time. Nice and slow. Keep the silence. 긴장을 느끼는 눈빛 마주한 곳에 너와 서로의 destination. Yeah, we all know that seven sins. 가마를 알고 시작해. Please don't rush, right in hush. 교만의 시선 I don't care. 차갑게 내려다본 bird's eye view. 전부 다 I know everything for sure. 이제는 내게 말을 할게. 마치 널 기다린 것처럼. But you already know and I already know. 준비한 모든 건 다 left behind. Just do what you want and say what you say. 다 알고 있지만 빠져들고 있어. But there we go to we'll always be true. 시작과 끝을 담아냈었던 순간에 we can take it slow. 한 걸음씩 nice and slow. 나 역시 내게 falling down, falling down. 서져버린 영혼은 점점 더 날 뒤집어 삼켜. 관능적인 향기에 취해 참아낼 수는 없겠지만. I don't even care to eat again. 계속 반복해 try. 힘들어 넘쳐 흘러 that doesn't matter. 탐욕에 빠진 난 straight to the point. 내게 말을 할게. 기다린 것처럼. But you already know, already and know, already know. 괜찮아, 내게 다 맡겨봐. Just do what you want, and say what you say. 다 알고 있지만 빠져들고 있어. Whatever you do, we'll always be true. 시작과 끝을 담아냈었던 순간에 we can take it. 두르지만 한 걸음씩 Nice and slow. 나 역시 내게 falling down, falling down. Stress the climb. 증오의 순간은 어느새 새벽을 불러왔어. Like a morning sun. 부서졌던 감각 그 대신에 차올랐던 my thousand words. 그래야만 할 것 같으니까 It's you. Shining now, shining now. 야, 좋네요 노래. 감사합니다. 드리핀의 Seven Sins. Seven Sins. 오늘 저 밖에 있는 우리 방송놈들이
아 정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을 이제 뭐 다 많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아, 네. 아, 그렇죠. 나올 때마다 이제 신곡이 나오고. 네. 어 여태까지 컨셉 중에서 가장 섹시한 컨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적중했네요. 잘 적중이 된 거죠? 네.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섹시한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욱이 형이 좀. 어 민서 민서군은. 네. 오. 이쪽 아무래도 의상... 오픈이 돼서 그런가? 네네. 어. 정말 약간, 좀 진짜 섹시하더라고요. 약간 어. 그런. 자 잠깐만요. 지명이 됐어요. 네. 지금 창욱 씨가 민서가 창욱을 주명했죠. 창욱이가 네. 지목하는. 아 이러면 뭔가 저도 민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해도 돼요. 아니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진짜 솔직하게. 어 저는 이제 연습할 때 저희끼리도 보기도 하니까 그렇지.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아, 저는 물론 항상 그렇다 생각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또 뭐 저는 보통 이런 걸 볼 때 협이 형이 좀 잘 보이는 거예요. 네. 매보 우리 맞습니다. 협이. 맞습니다. 아, 제가 제 형이어서 그런가 봐요. 매협. 얼음미가 아주. 약간 그래도 가장 맏형이다 보니까 약간 표정 쓰는 게 그 1년 차이라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여유가 좀 느껴지고. 동의겠네. 네. 매협. 야. 오, 감사합니다. 협이가 보는 그런. 섹시한 멤버. 이거 다 나올 때까지. 아 저는 그냥 계속 이런 거 하면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윤성이라고 이제 메인 댄서 매댄입니다. 매협 매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이가 잘해요. 매댄. 와. 저는 아 이거 꼭 골고루 안 골라도 돼요. 아 그래요. 수건 돌리기. 그래도 아, 저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준호가 섹시하더라고. 왜냐면 골고루네요. 준호도 아 창욱이도 조금 살색이 보이지만 준호도 나름 살색이 보이는 인상이거든요. 아 맞아요. 준호도 장난 아니에요. 아 저는 살색이 보여서 아 약간 어깨가 되게 넓어서 어깨 거기에 넓어. 섹시를 좀 느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도 뽑아볼까요? 네 이제 겹치면 좀 노잼이긴 해. 일단 여기까지 이제... 준호까지만 하고 어차피 나랑 동의야. 그래. 저는 창욱이 형. 예. 다 예쁘고 섹시하죠. 네, 멋지고 장난이고 다 너무 섹시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얼마 전에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을 발매를 했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이야 오리콘 차트 5위에 올랐어요. 아,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얘기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일본에서 맞아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 5위까지 올라갔어요. 어땠어요? 어 일단 저게 어디 그 쇼케이스 당일날 이제 저희도 끝나고 소식을 들었는데 안 그래도 쇼케이스를 너무 이제 일본 가서 재밌게 했는데 저 소식까지 들으니까 끝나고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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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헬로 굿바이란 곡으로. 네. 이렇게 좀 인기가 올라가면 어때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멤버들끼리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아 그냥 뭔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잘 아직, 보여드리자라는 아직 마음이 엄청 큰 갈증을 느낀다. 네. 갈증을 느낀다. 더 배고프다. 일해야지. 아직 배고프다. 여전히 배고프다.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는 음악 방송에서 한번 1위를 해보고 싶어요. 음악 방송에서. 한국 음악 방송에서 먼저 1위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앵콜곡 해서 눈물 흘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트로피 들고 우는 것까지가 우는 목표구나. 것까지. 네. 감격에 눈물 흘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눈물이. 조용히 제가 뒤로 가서 꼬집어. 꼭 금방 뭐 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이제 뭐 해외 진출할 것도 이제 준비하면서 언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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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어 잘하는 사람,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본어 레슨을 이제 다 같이 하는데 함께해요, 함께. 팀을 이렇게 유닛 시간별로 나눠서 같이 하는데. 사실 다 또이긴 한데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있어요. 창욱이 형이 그나마 좀 일본어는 괜찮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일 그래도 약간 선생님이 지정해준 우등 반에는 저랑 준호가 같이 수업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오늘 니혼고 훈도니 소화라시 데스까? 아, 아리가 또 오늘 훈도니 소화라시 데스. 무지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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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어는? 영어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는 저희가 했었는데 네.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본어 수업 가서 아 땡큐 이러고 영어 수업 가서 아리가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섞여서 막 검색해보니까
같이 배우면 섞여가지고 안 된다.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완성하고 나서 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네, 가요. 일단 일본 앨범 했으니까 이거 네. 때문에 일본어를 먼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삼삼으로 나누지 그래요. 일본어, 영어 뭐 이쪽.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동윤이가 영어를 영어 제일 잘 하고 있어. 제가 그나마 좀 영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오 살다 오진 않았고. 아, 네 살다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쭉 계속 접하긴 했으니까. 영어권 팬들한테 그러면 우리 드리핀 소개 좀 해주세요. Hello, we are Drippin. 야 이거 나도 한다. 야 나도 해. 야, 야 잘한다. 세노. 동윤아 진짜 끝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드리핀이 잘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제일 잘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이런 건 창욱이가 네, 창욱이 형이 전반적으로 다 네. 몸 쓰는 걸 잘하는 거예요. 네. 처음 운동 시켜도 뭔가 네. 잘하고 좀 센스도 좀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다루는 운동도 잘하고 아, 공 막 아, 공은 농구는 공은... 좀 좋아하는데 발은 잘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막 축구 그런 쪽은 잘 못해요. 축구는 잘 못하고 네. 발 쪽은 저랑 민서가 아 그렇죠. 네. 축구 진짜 잘하거든요. 축구 잘해요? 네. 진짜 축구 좋아해요. 뭔가 눈초리가 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다른 멤버들이 진짜 잘해요 민서 뭐 이렇게 안 해주니까 약간 신뢰가 없는 근데 선배님이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드는 감정이 그대로 전혀요. 전혀요. 그렇구나. 드리핀 전 멤버가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네. 제모를 열심히 한다는. 제모돌이라고 제모돌. 민서 때문에. 아니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요. 아니 부끄럽진 않네. 제모돌. 혹시나 미운 털이 박힐까 봐 미리 털을 다 빼놓는 거죠. 아, 그럼요. 없애 버리는. 이제 이건 민서가 말해. 아 이거 한 건데. 아 이거 제가 이게 아 이거 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아. 저희가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팔이랑 반바지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민소매도 입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좀 제모한 모습을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청결하게 해서 이제 제모를 봤는데 약간 좀 팔다리랑 손가락이랑 얼굴을 다 봤거든요. 손가락 제모한 사람 처음 봤어. 민소는 정말 손가락 털도 제모. 네 손가락도 진짜. 대단해 넌. 제일 아픈 곳이 발목이 진짜 아파요. 발목. 발목은 진짜 마취 크림을 발라달라 했는데 다리 쪽은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하는데 발목이 제일 아파요. 우리가 이제 뭐 안부 인사를 전할 때 아, 무탈하세요 하는데 이제 무털이네 무털. 무털하세요. 무털하세요. 거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진짜. 깨끗한 깨결을 보여주기 네. 위해서 깨결 깨끗한 결 클결 아 그쵸 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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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결 열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저 살짝 어지러워요. 부끄럽죠 이거는. 그럼요. 아, 그럼 당당하죠. 그럼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너가 제일 부끄러워. 요즘 막생하시는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이쯤에서 우리 드리핀의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 건데 네. 어떤 곡을 들려줄 거예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이번 서브곡 스테레오라는 곡입니다. 스테레오. 네. 어떤 곡인가요? 힙한 느낌이 딱 들으면 바로 들고요. 좀 어둡고 베이스감이 느껴지는 곡인데 뒷부분 브릿지에 이제 아카펠라로 저희의 목소리가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다크하면서도 계속 끌리는 듯한 힙한 네 그런 곡입니다. 스테레오. 자 드리핀의 스테레오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어두워질수록 선명히 들을 수가 있어 또 다시 음미하게 된 Get Burnish Up In You Stepping up, stepping up, stepping up 기다렸던 time is up 최대치에서 turn it up Okay, okay 잠시 이제 버킷 버킷 No 이지가 된 거짓말에 훑어라 끼워 don't let them Take control 너의 의도 왜곡시키려 할수록 지켜야 돼 Central core 눈을 감아 close your eyes 비로소 보이게 될 playground 새롭게 펼쳐질 이상한 그 위에 차지하게 될 거야 Yeah I'm the one and only So copy 또 여기저기 흩뿌려진 뒤에 You feel me in the air 다 시작해 press Press it to play 다 갖춰 입은 dress Fresh and clean Stay focused babe
stereo recorded on the studio 내 마이크로폰에서 시작된 작은 way 너의 귀가로 시공간을 넘어져 언제든지 play 작은 네모로 감싼 동그라미가 담아냈던 stage 눈을 감아 close your eyes 비로소 보이게 될 playground 새롭게 펼쳐질 이상향 그 위에 착지하게 될 거야 Yeah I'm the one and only So copy 또 여기저기 흩뿌려진 뒤에 You feel me in the air 다시 적게 press Press it to play 다 갑자기 건 dress Dress fresh and clean So focus me 내게 다 한순간도 멀어질 수 없게 Put it on the stereo Put it on now Put it on the stereo Put it on now Put it on the stereo Put it on now Put it on the stereo Put it on the stereo Put it on Cause I think about this all the time 내 주위로 맴돌았던 어둠 속에 whisper 비춰지면 언제라도 you're not gonna be alone Hit now, cause I'm gonna sell to the right, hit now, cause I'm gonna go to the right, hit now, put it to your heart, put it to your heart. 저는 이 곡도 좋은데요. 네, 이 곡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장이었으면 이거 타이틀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협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듣고 계시나요? 아, 동현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록곡도 타이틀곡만큼 다 좋다. 네, 그만큼 네. 좋은 곡들을 많이 들고 오는. 그렇지만 협은 이 곡이 더 좋았다. 네, 맞아요. 준비 있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럼.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곡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예. 아니, 고음이 상당히 많은 노래예요. 맞아요. 음역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여성분들 휘슬 말고는 웬만큼은 다 올라가요. 여자 키가? 네, 네. 휘슬 말고는 웬만한 음정은 다 낼 수는 있어요. 와. 네. 우리가 제가 놀랄 만한 여자 가수의 노래 하나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 뭐 흰 거 이런 거 돼요? 시든 꽃의 물을. 아니면 그거 하겠습니다. 뭐? 그 She's Gone 고음 부분. 아, 올라가는 거? 네. 해. 그럼요. 아, 부끄러운데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짠짠! Don't forget me, girl. 네. 돌고래네 진짜. 근데 이거 돌고래다. 몇 옥타브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마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느낌... 네, 사실 제일 잘 재진 않아가지고. 근데 4 옥타브 밑으로는 다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야, 대단하네. 네, 맞아요. 나랑 합치면 막 그냥 10 옥타브 되겠어. 네.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아, 좋습니다. 당신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자, 근데 우리 민서 씨가 취미가 드라마 대사 찾기라는 게 있네요. 아, 드라마 대사 찾기. 이게 아, 뭐예요? 대사를 찾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면은 개인기 같은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드라마 대사 같은 걸 찾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 명대사를 찾아서 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데 다 이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진짜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눈빛은 이제 뭔지 알겠어. 저 시키지 않았어. 안 시키면 안 돼요. 지금 민서가 여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정확히 읽었죠. 역시 선배님의 이 노련함을. 아. 근데 어떻게 안 시켜? 시켜야지. 아, 그렇죠. 제가 뭐 최근에 본 거는 그
넥땡에 덧땡 덕을 덕을땡 그래서 명대사 한번 누구 대사예요? 그 송혜교 선배님 송혜교의 벌써 웃기다 동훈이 문동훈 문동훈님 한번 제가 벌써 웃기다 협이 형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멋지다 여봐 멋지다 민서. 와 민서 멋지다. 진짜 멋지다 민서야. 예, 이거를 수집한 거구나. 민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민서 멋지다. 근데 진짜 마포고 얼짱 민서. 아 연기는. 이거 남들이 다 수집해 놓은 거 본인 대장. 이거 웬만하면 다 한 번씩 했잖아요. 여기서 예능에서. 그쵸? 그럼요. 와 잘했어요. 아 부끄럽네요. 우리 민서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대사 찾기예요. 대사 찾기는 아니고 약간 좀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요 옛날에 계속 찾았고 였었던 진짜 취미가 많은 것 같아요. 막 다양하게 뭐 산책도 좋아하고 산책 약간 좀 행복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취미? 행복 오, 그래요. 뭘 심오하네. 찾은 게 있을까요? 행복하려고 찾은 게 있어요 최근에? 네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단계 들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진짜 이게 힘들 때는 뭘 하면 안 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기존 제품인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그 밤맛 아이스크림 아세요? 알죠. 아. 그 진짜 맛있어요. 따단다? 네. 바땡바 진짜 맛있어. 그게 배맛도 나왔어요. 진짜요? 몰라요. 그걸. 배맛 맞아. 그리고 쌀맛도 나왔어요. 이름이 배반배예요. 배반배. 멋있겠다. 제가 한번 진짜 구입을 해볼게요. 진짜 쌀맛도 나왔더라고요. 벼면배 이렇게. 진짜? 진짜로. 벼면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윤 씨 얘기가 잠깐 있는데, 네. 아이스티에다가 그 파란 그 에너지 음료를 섞어 먹는다. 이온 음료를 섞어 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한번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은근. 왜 이딴 짓을 한 거죠? 제가 진짜 회사 들어오기 전에 항상 이제 출근 전에 아차추 엑스트라 사이즈로 이렇게 먹는데 한 절반까지 먹어가지고 또 이제 물도 넣고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마시면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안무 레슨 중이었는데 매니저님이 포카리 스웨트 큰 걸 사와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해서 이제 넣어서 섞어 마셔봤는데 괜찮아? 은근 그 아메리카노의 쓴맛은 별로 없고 살짝 포카리 맛이 좀 중화시켜져가지고 진짜 그래. 맛있었어요. 색깔은 이상하겠다. 파란색에다가 갈색이 섞여갖고 대 엄청 잘 섞어 마시면 다 섞고 마시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 네. 진짜로 맛있나 그게? 한번 진짜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그 정도야? 진짜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드리핑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두 곡 잘 들었고요. 네. 자 앞으로도 인사 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세븐신스로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전과는 다르게 컨셉도 조금은 다르고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도 활동하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민 감사합니다. 네, 자 드리핀 완전체 방송이었습니다. 세븐신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스테레오, 개인적으로 좀 스테레오가 더 좋습니다만 두 곡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리핀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신스와 스테레오 중에 어떤 곡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스테레오 스테레오 하죠. 세븐신스 그래 그 타이틀곡 하죠. 그래 세븐신스 하겠습니다. 그치 타이틀곡 중요하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븐신스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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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에러 에러 에러